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성윤 국회의원이 대광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 밝힌 건데요. 일단 지역 균형 발전 침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치 이슈 선점이라는 전략적 노림이 다분해 보입니다. 지역과의 소통 문제는 후보 시절부터 지적되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도의회를 찾은 이성윤 의원이 던진 화두는 대광법의 위헌 여지입니다. 대광법, 다시 말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제11조와 제122조를 위배했다는 설명입니다. 헌법 11조에 당연히 평등,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 하에서 경제장에 가보면 국가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헌법 122조는 국토균형 발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현실에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177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광역철도는 70%를,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는 50%를, 기타 광역 교통시설은 3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을 헌법소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성윤 의원 주장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국회의원이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다수당 의원이 동료 의원조차 설득 못하고 이를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망각한 것인지 아닌지. 앞서 21대 당시 대광법 개정안은 김윤덕, 정운천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가 되다 통과는 안 됐지만 22대 들어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료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 위헌 이슈를 내세우는 것이 정치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싶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어떠한 그 검사로서 사법부로서 어떠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관성이 있지 않나.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면서 정치적 이슈를 사법부에 던지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이 의원이 겪는 소통 리스크 무마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과의 소통이 문제가 되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최고위원직에 나선 사실도 지역에선 중앙매체를 통해 알게 됐는데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소통 문제는 더 열심히, 언론과 소통을 열심히 더 하고 저희 방의 문제점도 점검해보고 해서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광법 이슈는 전북 특자도 입장에서도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난 4일 정읍에서 열린 호남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은 전남 그리고 광주와 협력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